라인 색감을 지금 정해주셨으니까 네. 이쪽 라인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볼륨감이 잘라서 잤는데 이제 길면은 계속 쳐져요. 네. 작다 그렇고 이런 편인데 위쪽 부분만 정수리 네. 부분만 이렇게 따로 나눠서 네. 말리시면은 하시면 이제 아... 1이라고 효과가 있겠죠. 조금이라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뿌리를 완전히 세우셔가지고 예. 뽑으시는 거예요. 이미 뿌리가 이제 살아있는 게 보이죠. 예. 그 상태로 이제 건조가 되시면은 볼륨감이 조금이라도 이제 잘 수가 있다는 거죠.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보시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글게 끝나고 보시면 지키고 있는 거 맞니? 둥글게 되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말리시면 돼요. 네. 앞머리는 마르고 좀 잘게요. 그 머리 어울릴까요? 어? 귀엽죠? 더 귀여워지겠죠? 안 어울리면 어떡하죠? 안 어울리면 길면 되죠. 판단은 이제 고객님이 하는 건데 한국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장점이 뭔가요? 일반 클리닉이랑? 장점적인 부분은 일단은 고객이 맞는 시스템이에요. 그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맞는 그냥 보통 케어가 이제 라인이 그냥 가볍거나 무겁거나 그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마찬가지 질감, 뭐 찰랑찰랑 부드러운 유연함, 유연한 탄력, 또 매끄러운 정돈감, 노끄러운 차분함, 촉촉한 차분함 라인 자체가 이제 중간이 있고 가벼운 쪽으로 갈 수 있고 무거운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가볍거나 무거움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가벼움 속에 또 찰랑찰랑 그런 유연함이 또 존재하고 매끄러운 전문가 또 매끄러운 차분한 무거운 쪽에 그런 게 존재해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 종류가 보통 10개가 있다면 우리한테 한 2개 정도 들어와요. 왜냐면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질감적인 부분이 가벼우면서도 뭔가 좀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볍거나 조금 무겁거나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라인 자체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 선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표지 차트 고객 한 분 한 분의 차트를 또 포함해서 사용해서 어쨌든 고객 한 분한테 맞는 그런 케어를 지금 우리가 찾아드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느끼는 오 맛있겠는데요? 정확한 자전거는 맛있습니다. 수고합니다. 저런 거 자전거 처음 봤어요. 근데 삼각대를 들고 오고 싶어요. 이거 탐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맛있네요. 안에 이제 피클하고 치즈하고 이제 햄을 넣었어요. 나름의 이제 레시피 구상해서 나온 건데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고 있어. 옛날에는 그냥 빵에다가 토스트기에 넣어서 소고기 그렇게 했었거든. 사실 좀 번거롭긴 한데 사람들이 좋아하시니까 물론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
그래도 코가 좋아. 10명 중에 8명 맛있다고. 맛있다. 좋습니다. 자, 콩이 우리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콩냥입니다, 콩냥. 콩냥. 구독 눌러주세요. 콩냥이라고 하, 콩이라고 하면 검색이 안 돼요. 콩이 아니고 콩냥. 콩냥 보여주세요. 네. 자, 주스를 드리키고 계십니다. 제주 강주 주스님. 엄청 잘하시는데요? 왜 잘해요? 엄청 하고 싶었거든.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 머리카락 많이 봤거든. 이쪽에 완전. 해야 된다고? 네, 해야 되세요. 별 콩이 막 터질 거예요. 별 상상이 되고 싶어요. 재밌을 수 있어요. 별 쏴드리고. 미용계 별 장난. 죄송해요. 아, 양이 일본 건가요? 일본에 없지. 일본에서 왔어. 반응이 미친 양이야. 네. 공장에서. 네. 만들어서.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반딱반딱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안 보여서. 저는 보입니다. 예. 이렇게 패널 하나하나를 엄청 저희가 정성 들여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윤기가 날 때까지 수분과 또 약재를 계속 돕고 있어요. 이제 오주환은 이제 특정 이제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알파 엑스라는 게 있는데. 알파 엑스. 네, 이제 서양인하고 이제 동양인하고 연구를 했어요. 일본에서. 네. 이제 알파 엑스라는 특히 그 안쪽까지 들어가면 되는 게 있는데, 제 안쪽에 있는 거 혹시? 아, 그렇게 죽는구나. 홍이님이 앞머리 절단식이 됐습니다. 망할 수 망할까요? 시청자분들 분명히 아머씨 머리 묶으시죠? 네, 묶어요. 머리 엄청 뽀뽀게 됐네. 웃기감 생겨가지고. 네, 그니까요. 저 머리숱 없어 고민이 많았는데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주의 힘입니다, 여러분. 보통 라인만 네. 조금 작게 해서 이 지금의 예쁘게 나는 이 라인은 그는 좀 어땠어? 사실 네. 네. 이 라인 한번 체크하고 사실 과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만약 볼륨이라는 게. 근데 사실 과한 게 과한 게 아닌 거지. 왜냐면은 줄이는 건 쉬워요. 눌러버리면 되는데. 아니면 다른 걸 좀 가져가는 거. 근데 살리는 게 사실 어려워서 이제 문제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죠. 너무 너무 나쁜데?
이상이요. 통영의 브랜드죠. 통영의 미용 탐방 끝. 여기까지 통영의 미용 탐방 끝입니다. 정말 잘하시는데요. 한번 틀어야 돼. 아 근데 일본인들 거 좋은 것 같다 진짜. 별이라. 잘 나올 것 같아. 아무래도 잘 나오죠.